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건지 아리송할 때가 있는데요. 여기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쉽습니다. 첫 번째로 김장 쓰레기는 최대한 자체 처리 후 그 밖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. 두 번째로 김장 재료를 다듬으면서 나온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김장 쓰레기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합니다. 세 번째로 물로 씻거나 소금물에 절이거나 양념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. 네 번째로 쪽파, 대파, 양파 등의 뿌리껍질, 마늘덩, 고추씨, 고추꼭지 등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. 다섯 번째로 가능한 배출 장소를 정하여 한 곳에 모아둡니다. 어때요? 국민 여러분 참 쉽지요? 슬기로운 김장 쓰레기 배출로 맛있는 김치도 담고 환경도 생각하는 일석이조의 김장 담그기.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